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걸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안 과제가 됐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에 지금 현재 열심히 이제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물색 중인데, 자, 그럼 물색해보니 뭐 하냐. 결국 국회에서 또 부결시킬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대법원장 후보자 누구를 이렇게 해서 내세웠을 때 뭐 그 사람의 면면을 다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찬성해야 될 것인가 반대해야 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부결 이럴 것이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왜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현재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짜놓은 이 판사들 그 어떤 인력 구조 배치 뭐 이런 것이 본인한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꾸지 않기 위해서 그러려면 새로운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대법원장 권한대행 상태가 계속되면 지금은 안철상 그 권한대행 체제지만 내년 1월 2일부터는 이제 김선수 대법관의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은 민변회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명수 시즌2다. 그걸 이재명 대표가 원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왜? 재판 지연을 시켜야 되니까. 지연시켜서 2027년 3월 대선까지 대선에 본인이 다시 출마하기 위해서. 가능하냐? 물론 가능하지 않다는 그 법조계의 판단이 압도적이지만 그러나 이건 일종의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에서는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100%가 될 수 있다. 이걸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걸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론되는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말에 추천한 오석준 현 대법관. 여기도 이제 이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이제 이게 완전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불과 몇 달 전에 본인들이 청문회도 하고 찬성했던 대법관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대법원장 하면 안 된다? 국민적 명분이 없죠. 이제 그런 걸 노리고서 여론으로 돌파하는 방법이 있고, 이종석 현 헌재 재판관. 뭐 늘 그 대법관 후보에 올랐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홍승면,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뭐 제3의 인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누구 하나를 뭐 골라서 또 국회에다가 임명동의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 어떤 경우든 이재명 대표는 트집을 잡아서 낙마를 시키려고 할 텐데 지금까지 제가 논평한 거는 그때 이재명의 민주당이 잡았던 트집 이것이 과연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느냐. 국민들이 봐도 그래 그 말이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후보자 지명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뭐 동의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뭐 별다른 흠이 없는데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판사로서 제대로 판결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이런 사람을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그 재판 리스크 때문에 지금 현재의 체제를 바꾸지 않으려고 무조건 반대하는구나 묻지마 반대하는 거구나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으면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이 게임에서 승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부결을 시켰다. 그럼 이제 그 후폭풍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은 상당한 정도의 그 여론의 부담을 져야 한다. 지금 이 게임 양상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법원장 그 후보 후임 이 사태를 돌파할 수 있는 카드는 역시 국민 여론이다. 그러면 국민 여론을 업을 수 있는 후보를 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자 추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라는 초유의 위기 사태를 맞고 있다. 사실이죠. 후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중단할 경우 전체적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 저는 왜 제가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11월 10일에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한 달 전 벌써부터 헌법재판소장,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 기존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을 헌재소장으로 지명을 하든가 아니면 그 새로운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해서 그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지명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윤하명 현 헌재소장의 후임자를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자도 낙마시키고 헌재소장 후보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으니까 낙마시킬 것인가? 그 전망에 대해서 저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전망을 했죠. 그냥 상식적으로 전망을 한 거죠. 왜? 두 개 다 낙마시켰을 경우 국민 여론이 따갑게 변화. 아, 이게 시스템 마비를 지금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게 맞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중요한 거는 대법원이다. 법원 체제다. 그러면 헌재소장 이 카드는 아마 그냥 동의해 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명분이 설 거 아닙니까? 명분을 주장할 수가 있죠. 아, 우리가 대법원장 후보자, 이규중 후보자 부결시킨 거는 이규중 후보자 개인적인 흠결 때문이지 뭐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무조건 부결 이거 아니야. 이렇게 국민 앞에 설명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 게 정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변협 회장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충돌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하는 현 상황을 목도하면서 법조 3륜, 세 바퀴라는 뜻입니다. 법조 3륜의 한 축인 3만 변호사들의 법정단체인 변협은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대적 사명에 이르렀다. 각 지방 변호사회 등에서 추천한 법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사법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후보자를 오는 16일 확정해서 당일 중 후보 3 내지 5명을 공개 추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결정적 변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1988년 현 헌법체제가 반포된 이후에 변협이 줄곧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째죠? 뭐 굉장히 오랜 동안 추천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추천을 안 했습니다. 지난 8월에. 후보자 추천 작업이 시작될 때 추천을 안 했습니다. 그 안 했을 때 뭐라고 그 김영훈 회장이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추천과 달리 추천 절차가 제도화되지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우려 표명 등 반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변협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당시 대법원장 그러니까 대법원장 공개 추천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하고요. 그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민간기구에 불과한 뭐 법정기구라고는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 추천을 하면 대통령도 부담이 되고 국회도 부담이 된다. 이게 결국 사법부는 대통령으로부터도 국회로부터도 변호사들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결국 변협이라는 이 이익단체가
대법원장 후보자 또는 사법부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충분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점 때문에 이번에는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 낙마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이번에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 본인이 김영훈 그 회장이 얘기했듯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 여기에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걸 지금까지는 존중해서 추천을 안 했는데, 추천 안 하고 났더니 완전히 무슨 대통령이 임명한 걸 국회에서 부결해서 충돌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뒤집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변협이 이제 자 뭐 각종 이런저런, 그럼 오늘이 12일인데 내일은 이제 각 지방 변호사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모은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와서 16일에 이제 취합해서 그 중에 3명 내지 5명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제가 이게 왜 결정적 변수라고 얘기한다면, 전국에 뭐 변호사가 뭐 3만 명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니까, 그것도 많지만 뭐 민변 변호사도 있습니다. 거긴 뭐 또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편이다, 이재명 대표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의견을 취합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서 아 이러이러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법원장 후보감입니다 라고 딱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을 경우에, 대통령은 물론 뭐 대통령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와 충돌하고 있는 국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대통령은 이 변협의 그 후보군 중에 한 명을 추천하는 것, 이게 저는 돌파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변협이라는 데는 그래도 국민적 신뢰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꽤 있습니다. 지금 대한변협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뭐 이런 데도 변협회장, 변협 대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협이라는 데가 가지고 있는 국민적 신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와 대통령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국면에서 변협이 우리는 이런 의견입니다 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그거를 존중하는 모양을 취하는 것, 물론 대통령의 생각에 있던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 그거와 변협 것이 일치한다, 아 그러면 뭐 금상첨화고, 설령 일치하지 않더라도 변협의 이 개입을 슬쩍 대통령이, 그건 이제 흔히 올라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통령이 슬쩍 그걸 수용하는 형태를 취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변협이 추천 안 하다가 추천으로 바꿔서 지금 내놓은 이걸 용산 대통령실이 적절하게, 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국민들한테 만약에 이랬는데도 이재명 대표인 민주당이 또다시 한다, 만약에 부결시킨다, 그럴 경우에 뭐 부결시킬 수 있죠, 자기네들 힘으로. 그럴 경우에 민주당의 부담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아마 한 몇 배 더 심하게 될 거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선용하는 거죠, 선용. 이용보다 더 선한 의미로, 아 그래도 우리나라 최대 변호사 단체에서 추천한, 아 이 의견을 존중하겠다, 그 중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국민적 공감대가 훨씬 더 높아지고, 이재명 대표인 민주당, 지금 어차피 반대를 정해놓은 그 민주당을 압박하는 아주 효율적인 카드가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제가 결정적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결정적 변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건 어찌 보면 법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은 정무적 영역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지켜보는데 대단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한번 대통령의 결정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